1980년 5월 18일 대학생들로 시작된 시위는 공수부대의 폭력 진압에 맞서 광주 시민 전체의 항쟁으로 확산된다. 항쟁 4일째인 계엄군의 발표에 맞서 광주는 총을 들었고 계엄군은 퇴각했다. 그러나 해방 광주는 무기 반납을 둘러싸고 갈등과 분열이 거듭됐고 계엄군의 포위망은 좁혀져 왔다. 진압에 필요한 재반 준비를 마친 계엄군은 최후 통첩을 전하고 27일 새벽 도청으로 진격해왔다. 그것은 각오했던 죽음이었다. 그것은 승산 없는 싸움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선택했다. 광주 시민의 이름으로, 이 나라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27일 새벽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두 여대생의 호소 방송안이 광주 전역에 울려 퍼지고 있었다. 우리는 광주를 사수할 것입니다. 우리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계엄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애절한 그 소리를 들으며 광주 사람들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있었다. 마지막 순간까지 서로 같이 죽고 같이 싸우자라고 했는데 저들만 결국 죽어가고 있고 우리는 나는 지금 이 방 안에 있구나라고 하는 그 죄책감이요. 그 죄의식, 그 양심의 고통. 그게 사실은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그게 가장 아마 잊을 수 없는 것이고 제 스스로에 대해서 용서할 수 없는 부분. 가장 아픈 상처로 남아있어요. 어쩌면 제 평생 아마 죽는 날까지도 영원히 지워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제 생각에 아마 그 시간에 광주 시민들 바로 그 순간을 겪었던 광주 시민들의 그 심정은 저와 같으면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고 생각해요. 광주 시민 여러분, 도청엔 수백 명의 시민군들이 결전을 기다리고 있었다. 고등학교 1학년 안정필도 집으로 돌아가자는 어머니의 설득을 뿌리치고 도청에 남아있었다. 어떻게 해서 죽고 네가 갈 때 누구를 부르고 갔겠냐? 엄마를 부르는가? 하나님 찾았는가? 네가 살라고 나오다가 손을 들고 나오다가 죽었는가? 같이 대화를 하다가 죽었는가? 항상 그런 것이 그 알고 싶고 이장을 할 때는 그의 모습을 보면 내가 죽을 것만 같았는데 내가 지금 데리고 살고 있다 그래. 광주는 이미 24단, 31사단 병력 8,100명이 겹겹이 에워싸고 있었다. 광주공항을 출발한 공수부대 특공조가 시내 중심부로 잠입해 들어왔다. 지난 9일간 광주를 공포로 내몰았던 바로 그들이었다. 먼저 칠공수의 행적을 보자. 5월 18일 광주에 투입된 이래 전대 정문 충돌로 항쟁의 직접적 계기를 만들었고 그
금남로 진압작전에서는 대검과 군복을 동원한 폭력 진압으로 수많은 부상자와 최초 사망자를 발생시킨 장본인들이다. 27일 새벽, 칠공수 257명의 특공대는 시민군의 태동지 광주공원으로 향한다. 칠공수와 함께 금남로를 피로 물들였던 11공수. 무등고시학원 난입사건을 비롯해 도청 앞 집단발포로 4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주남마을로 퇴각한 이후엔 지나던 버스에 총격을 가해 30명 이상을 학살했던 주역이다. 11공수 37명은 YWC의 전일빌딩으로 진입했다. 20일 밤 광주역 발포의 장본인 3공수. 전남대 주둔 당시 연행자들을 상대로 본봉과 대검으로 잔인하게 살해했고, 교도소로 이동한 뒤부터는 무고한 양민들에게 총기를 난사했다. 77명의 3공수 특공전은 항쟁의 신장부였던 도청으로 향했다. 사후 처리를 맡은 24단도 사직공원을 거쳐 금남로로 투입됐다. 마침내 새벽 4시. 도청 후문에 도착해 있던 3공수는 일제히 공격을 개시했다. 도청 뒷담을 넘어 도청 안으로 진입한 3공수 특공대는 지키고 있던 시민군들에게 M16 소총을 난사했다. 내가 이 사람을 죽여서 내가 총을 쏘면 반드시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얻는 득이 무엇인가, 내가 하는 일이 옳은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죄책감을, 마음이 뭐 죄책감이라보다도 도저히 마음이 용납을 하지 못해서 총을 쏘지는 못했죠. 그래서 도저히 그 담 쪽에는 못 있고 담 쪽에 노출돼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건물 안으로 들어왔어요. 예, 그 건물 안에 들어와서 한 20분 후에 있다가 진압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상황, 그 한 20분 동안에 이제 친구는 그 상황을 도저히 총 뭐 아수라장인 그런 상황을 견뎌내지 못해서 화학을 쓰면서 나간 것이, 건물 밖으로 나간 것이 총을 맞게 된 동기고. 같은 시각 또 다른 공수부대원들은 본관 건물로 침투해 들어왔다. 1층 복도에 있던 시민군들은 공수부대의 사격을 받고 사무실로 뛰어들었다. 박용순 여자 송원 전문대, 이경희 그리고 남자들 몇 사람하고 같이 그 환자를 총 맞았던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엎드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계엄군이 문을 차고 와서 차면서 총을 이제 갈겨 난사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총기를 이렇게 땅에 놓고 또 그 상황 속에서 계엄군이 폭도들은 토항하라 토항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토항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때 당시 심정은 저희들만 그 살아있는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다 죽어버렸는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윤성원 등 항쟁 지도부 간부들과 4,50명의 시민군이 지키던 민원실 2층. 총에 맞은 고교생의 비명소리에 윤성원이 그쪽으로 기어갔다. 그때 순간적으로 스치는 것이 따뜻한 폭신폭신한 이불이라도 깔아주고 그 위에서 눈을 감는다 하면은 참 천당에 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계시는
김영철 선배님과 같이 이불을 깔고 윤상원 씨 시신을 그 이불 위에 이렇게 거의 눕혀드렸습니다. 그게 윤상원 씨와 저 마지막. 쓰러진 윤상원의 시신 위에 불이 붙은 커튼이 내려앉으면서 그의 시신은 검게 걸렸다. 도청의 새벽별, 윤상원의 최후였다. 새벽 5시 무렵 전열 빌딩 쪽에선 간헐적인 총성이 계속됐지만 도청은 계엄군에게 완전 장악됐다. 진압 작전이 끝났을 때 도청 곳곳에는 시신들이 널려 있었다. 살아남은 시민군들은 모두 포승줄에 묶여 계엄군들에게 둘러싸인 채 도청 밖으로 끌려나왔다. YWC에 있던 시민군들도 도청 앞 광장으로 연행돼 나왔다. 연행된 사람들은 모두 생포 당시 공수 부대원들이 써놓은 개인별 죄목이 등 뒤에 붙여져 있었다. 총기 소지자, 실탄 사격자, 극렬분자. 고등학생 유석 씨도 등 뒤에 극렬분자라고 적힌 채 엎드려 있었다. 죽는다고 다 생각을 했고, 근데 될 수 있으면 좀 뭐 이렇게 편하게 그냥 아무 이렇게 뒤에서 쏴버리든지 한번 그래라. 그리고 또 그 예전에 집에 이제 22일 날 집으로 들어갔을 때 어머니가 사준 넥타, 내 개인적으로는 그 넥타가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참 잠 맞아 이렇게 터지고 막 하면서 이렇게 갑자기 이제 그 요 공포가 급습할 때 이제 혼자서 이렇게 눈물 이렇게 한 것이 그 생각이 나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너무 많이 맞아서 막 이렇게 일종의 그 아비규환이었어. 나이 보면 그 하루가 그렇게 엄청나게 길었어요. 아주 길었어요. 아주 길었어요. 27일 도청과 YWCA에서 연행된 시민군들은 군용버스에 실려 상무대로 옮겨졌다. 당시 군 기록이 공개되지 않는 지금 이들이 몇 명이고 누구였는지는 알 수가 없다. 도청엔 누가 몇 명이나 있었을까? 민아의 증언에서 도청 안에 115명부터 130명쯤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으나 실제로 360여 명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영 1시경에 어떤 여자가 이 마이크를 차에 설치해가지고 막 시내를 방어하면서 계엄군이 들어오니까 서준열 전교사 사령관이 최종 보고받은 인원은 360여 명. 당시 도청 시민군 지휘부의 주장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당시에 정확한 숫자를 세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26일 날 약 500에서 600명 정도로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그 전에 있었던 인원하고 그 다음에 26일 날 밤에 약 90명 정도의 인원이 YMC에서 들어와서 보충이 됐습니다. 도청 사회과에 이렇게 서 지낼 수 있도록 조치를 했는데 그래서 한 5, 6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87년 첫 창설한 5.18 구속자회 회원들 또한 27일 도청 항쟁 참여자를 파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당시 군 기록에 대한 군 당국의 비공개 입장과 문서 파기 등으로 인해 정확한 인원은 밝혀지지 않았다. 지금까지 구속자회 회원들의 증언을 통해 집계한 인원은 4, 500명.
27일 날 저희들이 마지막까지 경군하고 맞섰을 때 당시 한 4,500명이 있었는데 그 뒤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약 한 200명밖에 추적이 안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2,300명이 현재까지 추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5.18 피해 보상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1차, 2차, 3차, 지금 현재 4차까지 되고 있습니다. 행불자 신고가 약 한 200명이 됩니다. 광주시청 문서구에는 5월 항쟁 관련자들에 대한 보상 기록이 보관돼 있다. 사망자, 부상자를 비롯한 4,300여 명의 보상 기록엔 각각 날짜별, 장소별, 피해 유형이 게재돼 도청 항쟁자를 분리해낼 수 있었지만 개인 신상 정보로 공개되지 않았다. 이 자료들은 개인 신상 자료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에게는 열람이 금지되어 있는 그런 자료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서 사실 5.18을 연구를 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5.18을 연구해내기 위해서 바로 우리 광주시청에서는 바로 그런 자세한 것들은 공개를 하지 못하지만 바로 거기에 필요한 자료들은 공개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에 따라서 인구학적 지표를 40여 개를 추출했습니다. 즉 우리가 보통 잘 아는 남녀지수라든지 학력지수라든지 그 사람의 생활정도지수라든지 그 사람의 여러 가지 환경지수라든지 그러한 지수들을 40여 개를 추출해가지고 바로 데이터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그 프로그램에다가 이 4천 명의 자료들을 현재 입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5월 항쟁이 끝난 지 20년이 지났지만 27일 새벽 사선을 넘나들며 광주의 진실을 지켰던 그들의 이름조차 우린 다 알지 못한다. 취재팀은 당시 연행자들을 일일이 수소문하고 그들의 증언을 토대로 27일 새벽 도청 항쟁자들의 이름을 확인했다. 취재팀에 의해 최종 확인된 도청 내 시민군 배치 상황을 보자. 사망자들이 안치된 상무관 쪽엔 모두 11명이 있었고 도청 왼쪽 민원실 앞 화분대 뒤에 4명, 정문 주변엔 6명의 시민군이 금남로 방향을 경계하고 있었다. 정문에선 염동유 등 3명이 화분대를 은폐물로 지키고 있었고 정만태와 김재원이 정문 쪽을 엄호했다. 수의실엔 3명의 시민군이 배치됐고 이용진, 구성희 등은 본관 현관을, 본관 앞엔 기동타격대장 윤성우가 3명과 함께 있다가 신원미상의 부관이 사망했다. 트럭 뒤엔 김현채, 페퍼포그 밑에 조종기가, 현재 도의회 건물이 들어섰던 곳에 있던 6명의 대원들이 도청 서쪽을 담당했다. 많은 수의 사망자가 건물 밖 경계를 서다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들의 위치는 확인할 수 없다. 상황실엔 여성 2명과 독침 사건으로 체포된 정형규를 포함 21명이 함께 있다가 이강수는 사망했다. 민원실과 본관 사이를 비롯해 도청 본관 뒤 그리고 그곳에 정차돼 있던 트럭엔 각각 한 명씩,
손동화, 박병준 등은 도청 현관에 있다 지하실로 대피해 부상당했다. 후관동 앞 광장에 2명, 바로 앞 의경 숙소엔 안창식 등 4명이 배치됐고, 후관 건물에 있던 김준봉과 뒷담을 지키던 2명은 담을 넘어온 삼공수에게 발각돼 서우빈이 사살됐다. 본관 2층에 있던 시민군은 모두 25명이 확인됐다. 기자실엔 박종석, 항쟁 지도부 윤강옥과 정혜직, 김태찬 외 4명이 벽 하나 사이에 두고 있었고, 2명의 시민군은 화장실에 배치돼 있었다. 복도엔 정상용, 박정대, 그 뒤로 김윤기, 경창수, 그 옆엔 임병석 등 3명이 창문 너머로 검남로를 경계했다. 오정호의 경계 속에 부지사실에서는 상황실장 박남선이 무전기를 들고 시내 상황을 체크하고 있었다. 부속실엔 김상영, 그 아래 회의실엔 김삼규가 있었다. 민원실 2층 회의실에서 11명의 시민군이 윤성원의 치후를 지켜봤고, 아래쪽엔 5명의 시민군이 있었다. 대량의 TNT가 보관돼 있던 민원실 지하에서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져 2명이 사망했다. 3층으로 올라가던 계단에는 이연연이 아래 상황을 조망했고, 항쟁 지도부 김종배 위원장은 별관 4층에 있다가 끝내 연행됐다. 취재팀에 의해 신원과 배치 장소가 최종 확인된 마지막 도청 항쟁자는 모두 150명. 아직도 많은 시민군을 확인할 수 없었다. 2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너무 많은 그날의 이름들이 광주의 기억 속에서 잊혀진 것은 아닐까. 도청을 지키고 있던 젊은 시민들은 어떤 아주 순수한 고전적 의미에서 희생, 그야말로 제단에 올려진 그 희생물이라고 스스로 이해하고, 모든 시민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또 거기에서 살아남기도 하고, 또 죽기도 하고, 또 어떤 죽은 분들은 누군지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시민들이 거기서 뭐 무서워서 총 한 방 못 쏘고 있는 사람들도 그야말로 거기에 앉았은 이유는 그야말로 5.18 항쟁의 그 진실을 지키고 여기서 모든 걸 여기서 끝낸다, 완결한다고 하는 그 의미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도청 항쟁의 전모를 밝히는 것은 지금까지도 의혹으로 남아있는 당시 사망자들의 숫자를 밝히는 것과도 직결돼 있다. 현재 밝혀진 27일 도청 사망자는 16명. 그러나 16명이 다였을까? We were comparing notes. I myself counted 20 or 30. But all the correspondents in there were comparing notes. Afterwards saying, you know, I saw six bodies here and we would write it down, and I saw five bodies here and we would write it down. And when you add them up, there were many, many. 50, 60, 70. Who knows? The army was taking bodies away before anybody saw them. There was no way to determine how many people died. 군 당국은 첫 발표 시 4명이었다가
다음 발표된 17명으로 번복해 일관성이 없었다. 진압부대별 사망자 기록도 마찬가지다. 기록에 따라 10여 명의 편차가 있고 모두 현재 밝혀진 사망자 수보다 적게 기록돼 있다. 공수부대에 의해 도청이 완전 진압되고 난 뒤 3공수는 24단에게 뒤처리를 넘기고 모두 퇴각한다. 마지막 시신 처리 등의 임무를 담당한 24단. 그들이 처리했던 시신은 몇 구였을까? 24단이 육군본부에 보고했던 충정작전 보고에는 당시 도청 상황이 그려져 있다. 여기에 기록된 당시 사망자는 모두 앞에 39. 24단은 그 기록에 대해 14구의 시신은 당시 도청에 안치돼 있던 27일 이전의 사망자들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그 시신들은 심한 부패로 27일 사망자와는 확연히 구분됐다. 내가 그때 직접 통계를 이렇게 맡아서 했기 때문에 30명이 틀렸습니다. 그 당시에 29명이었는데 한 사람은 저 도청 그 가금을 천장에 숨어 있는데 거기서 잡으면서 죽었어요. 그래서 꼭 30명. 그 전에 있던 시신하고 틀리죠. 예. 왜냐하면 관에다 그 입관할 때도 보면은 아침에 정을 준 사람은 참 깨끗하게 좋아요. 근데 일주일 전에 한 것은 참 썩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분이 딱 되죠. 서인섭 씨는 당일 사망자 39와 이미 입관된 시체 13구를 확인해 시신 처리 일지에 기록했다. 그러나 기록은 서 씨의 주장과 달랐다. 입관되지 않은 당일 사망자 수가 16구로 줄어든 것이다. 이에 따라 합쳐진 시신의 수도 달랐다. 서 씨의 주장과 달리 시신 합계는 29구. 그러나 고쳐진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워진 애초의 기록 43이 역력히 드러나 보였다. 누군가 서 씨의 기록을 고쳐놓은 것이다. 신군부는 도청 진압 직후 그 결과를 한미연합사에 보고했다. 그 보고에서도 27일 도청 사망자는 30명이었다. 다시 24단의 기록을 보자. 24단 충정작전보고에 기록된 총 39의 시신은 모두 27일 사망자였다. 시신 14구는 어디로 간 것일까? 그런데 헬기가 와서 그 죽은 시체들을 그 메뚜같이 싸놓은 시체는 그대로 놔두고 다른 데서 시체를 질질 굽고 그 와야질로 포송줄로 질질 굽고 와가지고 헬기에 따 두 사람이서 그 시체를 옮겨 실었습니다. 그것을 옆눈으로 이렇게 눈짓으로 그것을 본 것입니다. 두 차례 그 연행 되었고 있을 무렵에 두 차례 정도 헬기가 깔아앉고 뜨고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헬기를 이용한 시신 유기를 주장하는 임 씨의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27일 아침 도청 앞에 나왔던 많은 시민들이 임 씨의 주장과 동일한 증언을 하고 있고 실제 27일 계엄군 진입 시까지 도청 안에 있던 시민군 중엔 어디론가 사라진 사람이 있다.
행방불명자 권호영. 그는 친구들과 함께 도청 상황실에 있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도 돌아오지 않았다. 암상 나랑 같이 있지? 너 혼자 들어갈래? 그 함께는. 그럴까? 그러고 같이 있었대요. 그래갖고 있었다가 이제 서이 다 그거 군복 입고 라고 있었는데 군복 입은 차 군화 신은 차 올라갔대요. 뭐 물 거 갖고 걔가 있어라 잠깐 가고 지 총은 거다 놓고 지 몸만 올라갔대요. 그랬는데 간통에 납치했을 거라 그래요 지구가. 이 애기들은 말이. 5.18 묘역의 오른쪽 끝에 자리한 5.18 행방불명자 묘역. 권호영을 비롯한 46명의 행불자들에겐 묘비만 있을 뿐 봉분도 유골도 없다. 그들은 돌아와야 한다. 유골이 돼서라도 돌아와야 한다. 때려도 보고 내가 묻어놓고 내 자신에게도 한번 그것이 그 외에는 내가 더 바랄 것도 없지. 이미 이렇게 됐으니까. 아니 다 유족들은 우리 다 되면 호강이에요. 다 무덤이라도 있고 저렇게 뭐다 뭐 보고 잡은 우쪽이라도 무덤이라도 가서 그래도 뜨겁받고 가다 거기서 쪼가리도 모르고 뭐다 그래도 내 가슴이라도 터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따 참 무엇을 보듬고 참 항의할 때도 없고 무엇을 보듬고 울 때도 없고 그래요. 시민은 거리로 나오지 마십시오. 시민은 거리로 나오지 마십시오. 문을 꼭 닫으시고 집안에 계십시오. 문을 꼭 닫으시고 집안에 계십시오. 마지막 항쟁이 진압되고 난 광주에는 행진곡이 울려 퍼졌다. 폭도에게 알린다. 폭도에게 알린다. 총을 버리고 자수하라. 살아남은 자들의 대규모 시위가 예상됐지만 계엄군의 우려와는 달리 시민들은 침묵하고 있었다. 거센 항장 앞에 무릎 꿇고 물러났던 공수부대들은 다시 그 자리에 돌아와 그들만의 노래를 불렀다. 돌아왔어요. 하늘 뛰어서서 구름을 찬다. 동대를 가는 곳에 전우가 있다. 사천에 응수강성 성공적인 진압을 축하는 국방장관의 격려 방문도 이어졌다. 진압을 지휘했던 계엄군 지휘관은 외신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인도적인 진압 작전이었음을 자랑했다. I ordered my troops not to shoot unless they shoot us. That's why we could save our people's lives. And as far as I know, we haven't killed even a citizen during my operation. And for those rebels, I would call rebels, we've tried to kill the legs. We've tried to shoot the legs. Shoot at their legs. Try to shoot them in the legs. Yeah, so that we can save their lives. 텅 빈 금남로에선 수십 대의 탱크가 무력 시위를 벌였다. 한국 전쟁이 끝난 후 30여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전일 빌딩 뒤에 있었던 당시 YWCA는 수많은 총탄 자국으로 얼룩진 채 그것을 지키다 숨진 한 시민군의 시신이 그의 유서와 함께 발견됐다. 폭도들은 생포 207명, 사망 2명입니다. 항쟁 기간 내내 추사 회보를 제작했던 박용준. 그는 26일 밤 예정된 죽음 앞에 마지막 글을 썼다. 고아였던 박용준은 지나온 삶을 감사해하며 짧은 자신의 일생을 마감하고 있었다.
공무원들에게는 조기 출근이 제시됐다. 공무원들에겐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과 누구에게 힘이 있는가를 눈과 귀로 확인시켰다. 그리고 곧 전염병이 창궐하는 저주받은 도시처럼 광주 시내를 소독했다. 상무관 앞에서는 각 동장의 책임하에 사망자들에 대한 신원 확인 작업이 진행됐고 도지사 약속했던 29일 합동 장례식은 취소됐다. 상무관에 있던 시신들은 쓰레기차에 실려 망월동으로 옮겨졌다. 29일 시립공원 묘지 한쪽에 공동 묘역을 만들어 합동 장례식이 치러졌다. 희생자들은 대부분 폭도 취급을 받았고 죽은 자에 대한 멸시와 천대는 산자에게까지 이어졌다. 참 보기도 아까운 자식들인데 그 자식을 죽이고 그 마음의 상처가 오직이나 큽니까? 근데 그 상처는 누가 따뜻한 말 한마디로 치유해줄 사람은 없이 계속 와서 그렇게 마음을 희비고 그냥 상처를 무장 힙해서 사람이 살아나고 쓰고 오게끔 그래요. 그래서 기왕이 자식은 죽였지만은 이렇게 사람이 못 견디게 와서 매일같이 저렇게 하니 도저히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다고. 마지막에 한 번만 비춰주라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비춰주고 나를 때리면서 그냥 한쪽이 나다고 그렇게 입어버렸어요. 98년 8월, 김영철은 끝내 망월동 5.18 희생자들의 곁으로 떠났다. 그동안 광주는 수없이 많은 죽음을 5월의 연장선에서 치러야 했고 그의 죽음 또한 마찬가지였다. 80년 5월 27일 도청에서 연행됐던 그는 정신 이상으로 되돌아왔다. 한쪽은 완전히 못 쓰고 정신도 완전히 제정신 아니고 한마디로 이제 거지 비슷하게 생겼었어요. 차림이. 그래가지고 담요를 내가 넣어준 담요를 하나에다가 책 몇 권을 말아가지고 그거를 한쪽 손으로 질질 끄집고 한쪽은 못 쓰니까 왼쪽은 이제 못 쓰니까 질질 끄집고 왔는 거예요. 땅에다 끄집고. 우리는 간다고 이제 준비하고 이제 그러니까 놀랬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아주 방바닥에다 머리를 찌고 벽에다 찍고 사람이 옆에다 비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자기 몸을 갖다 찍고 막 머리를 박고 막 그냥 날린지. 그리고 뭐 트레이닝을 입고 있다가도 옷을 갈아입고 사복을 입고 있다가도 트레이닝으로 갈아입고 가서 주회종들 만나서 회의해야 된다고 다 주고 간다고 막 그러고. 생전에 김영철은 정신병원을 전전해야 했다. 장하나 하나 나가시게 해주셨습니다. 네, 하나 나가시가? 원인병 우리 한배요. 한배 안 돼. 항쟁 지도부 기획실장으로 도청 최후 항쟁에 참여했던 그의 시계는 80년 5월 27일 그날에 멈춰 있었다. 김희대라 김대중 석방하라. 무기 뭐 했어요. 반나고요. 기가 좋지 할 테니까요. 책임 묻지 말라고 했습니다. 27일 도청에서 연행돼 상무대로 끌려간 김영철은 그곳에서의 고문과 협박에 시달리다 벽에 머리를 부딪혀 자살을 기도했다.
18년의 세월 동안 5월만을 되뇌이던 김영철. 그에게 상무대 영창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생지옥이었다. 27일 김영철을 비롯한 도청 연행자들이 끌려왔던 상무대. 연행자들은 이곳에서 극심한 구타를 당했다. 김영철은 의형제 박영준의 사망 소식에 심한 자책감에 시달렸고 자신이 간첩으로 지목되자 자살을 기도했었다. 그런 그에겐 더욱 심한 구타가 가해졌다. 동미 아빠, 당신은 저 가족도 생각도 안 났디요. 세상에 우리도 생각 안 하고 그렇게 죽으려고 자살을 해라 그랬더니 그게 아니래요. 그 뭐 뭐 때문에 그래서 말을 해봐. 걔는 말을 안 해요. 그러더니 내가 그 얼마 전에서 그 편지를 보고 알았어요. 내가 애를 깨문 것은 말 조심하려고 깨문 것이지 그게 다른 게 아니라고 그게 써 있고요. 누가? 상무대 영창에서 연행자들은 사람이 아니라 폭도였다. 폭도에겐 구타당하는 것과 잘못을 시인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허용되지 않았다. 수사관들과 헌병들은 폭도는 이곳에서 사살된다 한들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다. 그들에게 폭도는 짐승보다 못한 존재였다. 억지로 만들어진 흥걸 만들기 위해서 자기들이 각본 딱 짜갖고 와서 그 소환대로 불지 않으면 두드러 패고 하는 것이 뭐 조사예요, 뭐 고문이지. 밤에는 또 헌병들한테 들어가서 저녁에 뭐 좌로 치지 우로 치지 그 사람 있는 데서 굴려불고 밥 먹는 거 뭐 이만 거기서도 또 두드러 맞는 거예요. 잠도 못 자면서 굴려본 거예요. 뭐 교대자고 교대하면 교대자가 교대하면서 두드러 패기 시작하고 안에서 헌병들도 그럼 나가서 조사받아 당해 들어와서 들어와서 또 당해 그래서 살겠어요. 항쟁 기간이던 지난 5월 22일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중간 수사 발표에서 수사당국 이미 김대중 씨에게 광주 사태 배후 조정 혐의를 추가해 놓은 상태였다. 남은 것은 이제 연행자들을 상대로 그것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받아내는 것이었다. 상무대 영창에서의 고문과 협박은 수사당국이 그려놓은 조직표에 연행자들을 끼워넣기 위한 것이었다. 국민들의 눈에 광주의 진실은 이미 내란 음모로 왜곡돼 있었다. 신군부 세력은 결국은 이 광주라는 함정을 만들어가서 이 광주를 통해서 자기들이 정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 계획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광주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또 이 보다 광주를 제외한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자기들의 정권의 정당성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김대중이라는 자기들의 정적을 제거하고 또 정적과 제거함과 더불어서 자기들의 집권 정당성을 홍보해내기 위해서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이라는 것을 조작을 해내게 됩니다. 통이 물론 힘듦 어떤 뭐 가혹행위 뭐 어떤 수사하는 과정에서 뭐 총기를 내라 그런 식으로 터무니없이 우리 어떤 당시 연행됐던 사람들에게 상무대 영창은 생각만 해도 몸살이 쳐지는 끔찍한 곳이었다. 수갑을 차고 이렇게. 그러나 가혹행위가 심할수록 수감자들 간의 유대감도 돈독해졌다. 얼마나 처음 몰라 이거. 그대로 뭐 이 손 이렇게 막았잖아. 나 손이 부러져서 그냥 바로 와라. 시간이 흐를수록 기필코 살아나가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도 생겨났다. 상무대 영창은 그런 점에서 5월 항쟁이 새롭게 시작되는 시발점이었다.
특히 나이 어린 학생들은 이곳에서 앞으로 전개될 기나긴 항쟁에서 주력군으로 자라났다. 본인 혼자의 다짐이라면 다짐이었고 주변에서 같이 이렇게 삼삼오오 모여있던 사람들과의 약속이었거든요. 우리 밖에 나가면 꼭 진짜 우리의 정당함을 밝혀보자 그렇게 했었고 상부대 영창에서 있다가 이제 강주교도소로 넘어갔는데 서경원 그 회장님 그리고 목포의 안철 선생 그리고 주변에서 이렇게 좀 괜찮은 이제 정신이 좀 그때 당시 아주 제대로 바뀌신 분들이 많은 사회적인 이야기를 해줬었어요. 네가 가면 꼭 해야 된다. 다른 사람 이렇게 쭉 보니까 너는 잘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내가 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딱 담았습니다. 국보의 출범을 시작으로 신군부의 정권 장악은 빠르게 진행됐다. 언론인에 대한 대숙청과 언론 통폐합이 단행됐다. 평소 비판적인 기사를 쓰거나 정치적 성향이 강한 기자 700여 명의 명단을 각 언론사에 내려보내 해직시켰다. 신문과 방송은 모두 신군부의 홍보기관으로 변해갔다. 가장 대규모적인 숙청은 8월 4일 국보위가 발표한 폭력배 소탕 작전이었다. 단지 전과가 있거나 부명이 단정치 못하다는 이유 하나만 삼청 교육대로 끌려간 사람들은 혹심한 구타와 중노동을 당해야 했다. 선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100%의 지지를 받은 전두환은 마침내 9월 1일 11대 대통령에 취임한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사합니다. 1980년 9월 1일 대통령 전두환. 세계 역사상 가장 오래 걸린 쿠데타는 이로써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신군부의 정권 장악 음모에 맞서 분연히 떨쳐 일어섰던 광주. 80년 5월 18일 시작된 5월 항쟁은 비록 10일 만에 진압됐지만 그것은 또 다른 시작이었다. 그날의 진실은 오랜 좌절과 침묵을 딛고 역사 앞에 부활했다. 87년 6월 10일부터 26일 사이 전국 방방곡곡에서는 80년 5월의 광주가 재현됐다. 6월 항쟁은 광주처럼 고립된 항쟁이 아니었고 80년 5월처럼 무력 앞에 좌절될 수도 없었다. 5월 항쟁은 이미 6월로 전진해 있었다. 6월 항쟁은 결국은 광주에서 이루지 못한 그 군부 독재 퇴진의 운동을 마무리 짓는 운동이었고 민주화의 봄, 80년 민주화의 봄에서 좌절되었던 그 말하자면 민주화 열망이 분출하는 그리고 80년 민주화의 봄 당시에 학생이었거나 청년이었던 사람들이 사회인이 되고 화이트칼라가 돼서 다시 그 젊은 시절에 가졌던 그 열망을 표현했던 것이 이제 6월 항쟁이기 때문에 광주는 현상적으로 이제 좌절했지만 그거를 전국화시키려고 하는 그 운동들이 이제 85년부터 87년까지 계속됐고 그것이 이제 전국적으로 표현된 것이 6월 항쟁이다. 95
96년 3월 광주 항쟁을 무력으로 진압했던 장본인들은 법의 심판대에 섰다. 노태우, 기호인 유학성, 기호인 황영시, 기호인 이학봉, 기호인 장세동. 전두환과 노태우 두 피고인을 비롯한 이른바 신군부가 무력으로 광주를 짓밟은 행위에 대해 17년이 지난 우리 대법원은 판결의 형식을 빌어 명백한 위법이었음을 선언했다. 피고인 신윤희. 신군부를 대표했던 전두환은 내란죄와 내란 목적 살인죄로 무기징역이 선고됐고 전두환과 함께 내란을 도모했던 노태우에게도 징역 1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80년 당시 특전사령관이던 정호영은 징역 7년이 선고돼 교도소에 수감됐다. 그리고 97년 12월 특별 사면을 받은 세 사람은 교도소를 나온다. 국민 화합을 목적으로 한 사면 조치에 국민 여론은 찬반으로 양분돼 있었다. 생활이라는 게 여러분들은 교도소 가지 마시오. 방지서장으로. 98년 5월 생전에 박효선과 김영철은 김영철의 병실에서 만나 아직도 다 하지 못한 5월 이야기를 나눴다. 박남선. 박남선 형사장. 나도 끝털이가 선자인데. 박효선? 주한지 내들 생각하다 지금. 기시장 김영철. 박효선이는? 집에 가버렸지. 홍보부장. 홍보부장 하다가 정식을 홍실 엮어서 문이 도고개 정실 홍실 엮어서. 그날로부터 두 달 뒤 김영철이 세상을 떠났고 김영철이 떠난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박효선이 김영철의 뒤를 따랐다. 80년 당시 항쟁 지도부 홍보부장을 맡은 이래 마지막 가는 날까지 5월을 말하다 떠난 박효선. 역사는 기억하는 자의 것이라며 광주의 5월을 전국과 세계화를 위해 수없이 막을 올려왔건만 우리는 이제 살아남은 자로서의 진비전 항쟁 이후의 삶의 자세로 가늠된다던 박효선은 5월 광주의 영원한 홍보부장이었다. 아직도 5.18이냐? 이제 그만 좀 해라. 5월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부담감이라는 부담감이 아닙니다. 짐이 아니에요. 부담감이나 짐이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나가는 에너지고 우리들이 후세 사람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소중한 우리들의 자산이라고. 5월 항쟁은 지나간 과거도 이젠 그만 감싸 안아야 할 암울했던 시절의 서글픈 상처도 아니다.
진정한 5월의 모습은 마지막까지 진실을 지키고자 했던 시민군의 정신이었다. 5월은 역사이기 이전의 정신이었다. 5월 항쟁은 20년이 지난 5월 항쟁은 20년 전의 그것과 달라지지 않았다.